자, 다음은 순서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순서상은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런데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가장 큰 숫자가 곱해져 있는 문자를 찾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얘는 가장 큰 숫자가 곱해져 있는 놈이 누구예요? Z죠. 그래서 Z에다가, 자,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푼다. 분류를 한다. 알겠죠? 이해가시죠? 자, Z에다가 내가 1을 넣으면은 3이 되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라는 얘기야? 8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는요, x랑 2y를 더한 게 뭐다? 8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z가 2라고 가정하면 x 플러스 2y가 뭐라고 풀면 되냐면요, 6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5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 번 더 올려볼까요? z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한다면 9니까 넘어가면 2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4는 하지 않겠어요. 4를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가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Z가 결정되면서 나머지 애들이 어떤 값으로 될 거다 하고, 여기서도 그러면 각각 요 놈에 대해서 또 나눠주는 거. 한 번 더. 가지치기라고 하죠. 알겠죠? 자, 여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Y가? 그렇지. Y가 1일 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X는 곱해진 게 없어서 Y로만 결정해주면 X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이쪽이 8이거든요? 그럼 Y가 1인 거 괜찮지. 자연수니까 아무, X가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자연수만 들어간다면 보면 돼. 됐어요? 근데 Y가 2도 괜찮지, 4니까. Y가 3도 괜찮지. 맞지? 근데 Y가 4면? 안 돼요. 얘는 0이라서. 결국 얘는 1, 2, 3이 된다는 거니까 Z가 1이라는 조건에서는 결국 Y가 3가지 들어가니까 결국 얘는 몇 가지? 3가지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를 고정하면서 하나를 고정하면서 또 가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머지 떨거지에서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만 잡아주면은 얘가 어떤 숫자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X가 결정이 될 텐데 X는 자연스럽게 결정될 거예요. 자, 간다. Y가 1 괜찮죠? 2도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3은 안 되죠? 네. 그럼 얘 두 가지야. 끝났잖아. 괜찮아요? 네.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 3이 1? 1 아닐까라는 느낌적인 또 이렇게 의심을 또 하시면 되죠. 자, 얘 Y가 1이죠? 안 되죠? 안 돼요. 아예 없네. 없어요. 5였다. 그럼 정답은 5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 진짜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자, 방정식 있죠? 자, x, y, z가 자연수. 이런 조건 잘 보셔야 돼요. 막 0이 아닌 뭐, 야, 0이, 예, 음수가 아닌 정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0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숫자 큰 게 x예요. 그쵸.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서 대분류할 거, 대분류. 이걸 대분류라고 해요, 저는요. 3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y 플러스 2z는 9다. 자, 이번에 대분류 두 번째는 2라고 해볼게요. 2라고 하게 되면은 6이니까 6이 되겠죠? 맞죠? 3이 되게 하면은 얘도 가능하겠죠? 9니까 뭐 3이 되겠죠? 근데 4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대분류 했고요. 이제 중분류 할게요. 중분류. 자, Z를? 자, Z를 고정하자. Z가 1이면 Y가 어차피 결정되는 거라서 Z만 보세요. Z가 1인 거 괜찮죠? 2도 괜찮고 3도 괜찮고 4도 괜찮네. 끝났죠? 네 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쉽죠? 얘는 1. 1 가능하죠? 2 가능하죠? 3은 안 되죠. 그렇지. 두 가지. 얘는 1 가능하죠? 끝. 그렇지.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토탈 7개가 정답이 되겠다. 자, 방금은 방정식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엔 부등식에서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3x 플러스 y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y는 자연수고요. 순서상이에요, 이거 참고로.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많이 큰 숫자 곱해져 있는 저 3이라는 녀석을 보시면 돼요. 자, x를 고정할게요. 알겠죠? 자, 대분류 가겠습니다. x가 1이면 3을 넘기면은 y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야, 자연스럽게 개수가 나오겠네, 맞지?
자, 이따가 할 거예요. X가 만약에 2가 된다면 6이기 때문에 4가 되겠죠? 그래서 4보다 더 커나갔다. 자, X가 3이 된다고 한다면 9이기 때문에 Y는 뭐 1보다 작거나 같다. 4는 할 필요가 없겠죠?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1부터 7까지고 1부터 4까지고 1부터 1까지니까 7개, 4개, 1개 정답은 12쌍 끝났죠? 자,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이 있는데요.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요. 0. 우리는 정수는 음수, 0, 양수예요. 그럼 0도 되고 양수도, 자연수도 된다는 얘기예요. 0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y를 가지고 대분류를 할게요. 자, y가 만약에 1이 된다면 2x가 자 1이니까 3이 넘어가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맞죠? 어, 그럼 이쁘게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맞죠? y가 자 y가 2가 된다고 한다면 6이니까 3 맞죠? 3이에요. 그러면 또 약분할게요. 근데 솔직히 대충해도 괜찮겠죠? 맞죠? 2분의 3이니까 뭐 1.5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1.xx라고 하지 뭐 쌤은. 자, 이번에 만약에 3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 잘 봐요. 0도 가능. 그렇지. 3이면은 9니까 결국에는 2x가 0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나눠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는 0도 돼서 3개가 아니라 2, 4개라고 보셔야겠죠? 자, 얘는 0하고 1이니까 두 가지 가능하죠? 얘는 0이라는 거 한 가지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7가지가 된다 할 수 있겠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뭐 부등식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독특한 형태인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뭘 갖는데요?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하는 거.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고요.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걸로 풀어줘야 돼요. 짝수죠? 자, 간다. a제곱에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이 0보다 b보다 큰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주사위잖아요. 1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순서상을 찾겠대요. 그럼 아까는 숫자가 곱해져 있어서 큰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제곱을 고정하면 되겠죠. 큰 거. 큰 거. 그렇지. 무조건 큰 걸 고정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A가 1로 고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B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A가 2로 고정하게 되면 4보다 작거나 같다. A가 3으로 고정하면 9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4로 하거나 A가 5로 하거나 A가 6까지 한다면 다 들어가죠. 6개씩. 맞잖아. 이해가시죠? 16, 20.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 가지 맞죠? 자, 여기 주사위라서 1, 2, 3, 4, 네 가지. 그 여기서부터는 다 6개씩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6, 4, 24로 한 방에 때려 넣어주시면 되겠죠? 29. 그래서 정답은 29개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